사이즈 줄이는 거를 공약으로 걸겠습니다. 기한은 여름 끝나기 전까지 제가 해보겠다! 내가 원래 공약은 더위가 없어지기 전에 사이즈를 만들겠다라고 했었는데요. 홀리 운동시키는 동안 재운동을 못해가지고 살이 좀 많이 쪘어요. 날 숨기게 되지만 내가 그렇게 안 했어! 그래도 공약했던 게 있기 때문에 사이즈 체크, 뷰티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왔는가. 그때 공약했던 게 허리 사이즈를 24! 그래 24! 안 돼 24는 택도 없어 지금. 허벅지 21! 21? 과거에 나 왜 그랬지 진짜. 미쳤나봐. 원래는 20 한다고 하셨어요. 미쳤나봐 진짜. 대세를 모르시네 과거에 내가. 여러분 건강이 최고잖아요. 일단 인바디랑 사이즈 체크 하겠습니다. 자 가시죠. 찍어 찍어. 아 제3자의 시선으로 찍어줘야 명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. 오. 가장 자신 있는데? 아니 자신 없어요. 27인치가 넘네. 25.5인치. 아 모양을 다시 잠깐만 25.5인치. 잠시만 잠깐만. 이게 말이 돼? 그때 25인치 나오지 않았어요? 그때 27인치 나왔어. 아니 근데 27인치나 나가면서 무슨 패기로 24인치를 빼겠다 그런 거야? 미친 거 아니야? 이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아. 자 다시 한번. 어? 25까지 줄었어요. 왜 방금 힘을 줬어. 이렇게씩 하면 안 되고 25인치 갑니다. 25로 네. 하시는 거예요? 아니 지금 내가 오늘 등가를 못 해가지고 배에 힘이 안 들어가고 배가 지금 계속 나와 있는 상태예요 오늘. 폴링 하는 데 달래가고 있는데 위로 이렇게 하면 네. 가슴은 34인치. 엉덩이는 38.8. 컸다고 내 엉덩이가? 대망의 허벅지. 얼마나 할 것 같아? 21.9. 23인치야? 네. 아 잠시만 말이 안 돼요. 제 정신이 아니네. 아 생각해보니까 그때 제 리즈 때 몸이요. 저 장염. 자 재보겠습니다. 뿅. 그 잘못했어. 이 이상의 기기가. 1센터 전화하세요 지금 당장. 아니 말이 안 돼. 좋아요 그럼 이것은 애프터 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 체중은 지금 오늘 60.5kg. 몸무게는 이 정도면은 크게 변동이 없는 것 같아. 중간에 제가 복부 챌린지 하면서 한번 쫙 뺐다가 그 이후에 또 바빠지면서 운동을 많이 못했어요.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홀리 트레이닝하고 있잖아요. 개인 운동할 시간에 사실 홀리를 다 몰아주고 스테이 트레이닝도 갑자기 한 건을 하게 돼가지고 사실 나 운동할 시간이 제로야 제로. 사실 젤레이들이 살 많이 빠졌다고 해주셨는데 제가 너무 운동 못해가지고 반성합니다. 아직 낮에는 덥잖아? 그러니까 좀 더위 가시기 전이라 그랬으니까 아우터 입기 전까지를 좀 10월 리프트 때까지는 폴리 운동도 시키고 내가 밤에라도 운동을 할게. 공약을 지킬 수 있을지 솔직히 모르겠어. 나 한 달 만에 허벅지 21인치까지는 솔직히 지금 자신이 없는데 최대한 하는 대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팅! 공약 지키겠습니다! 지켜봐 주세요! 사생활 너무 빡세요 여러분. 회의한다고 밥도 못 챙겨 먹고요. 엄동아 시간을 주고 살을 빼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 엄동아 시간이 없어. 너무 힘들어요.